자, 여러분, 이게 그 남성분들이 안 되는 뭐 자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는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코어. 보세요. 이게 코어, 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잡은 상태에서 귀를 잡고, 하나. 자, 둘, 여기서,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의 덩어리, 덩어리의 상쾌한 아침. 덩. 아! 자, 오늘 또 하루의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자, 이제 오늘 하루 브이로그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자, 몸무게 체크. 81kg. 900g. 역시 몸은 화장실에서 찍는 몸체크가 제일이요. 그렇지. 자, 여러분, 이제 또 밥을 먹어야죠. 진짜 배고파 죽겠네. 자, 오늘은 샐러드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케첩! 와, 진짜. 하인즈 케첩. 듬뿍! 노시고, 듬뿍! 얼굴이 안 보이네? 깜짝. 약간 하나 안 데펴졌네, 에이씨. 이렇게 먹으면 치킨 맛이 나요. 진짜. 치킨 맛이 납니다, 여러분. 양념통닭 뜯는 양념통닭이야. 드디어 내가 미친 거지.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고구마는 하루에 200에서 300g 정도 먹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고구마. 고구마를 잘못 샀어! 싸다고 사는 대신 이만해요. 전부 다. 하나에 30g에서 50g 정도밖에 안 돼. 자, 여러분, 이제 식단 다 먹고 이제 토마토 하나. 크, 이거 토망고 이게 엄청 달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다이어트의 유일한 낙입니다. 토마토인데 설탕 뿌려 있는 것 같아. 아니, 안 그래도 제가 PT회원한테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보고 있냐? 근데 아, 너무 배가 고프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그래, 내가 진짜 비법을 전수해 줄게. 진짜 배가 고플 때는 프로틴 한 잔을 더 먹어라. 진짜 배가 고플 때는 고구마 100g을 더 먹어라 이라니까. 새끼 미친 새끼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진짜 배고프면 치팅을 좀 해도 되냐? 안 된다! 그냥 고구마 하나 더 먹고 프로틴 한 잔 더 먹어라. 그러면 만족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다. 먹으면 안 된다. 아, 여러분, 이제 헬스장으로 갑니다, 이제. 또 일하러 가야죠. 어이구, 사이드 안 풀었네요. 자, 두두두두두. 자, 요새는 이제 PT가 그래도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또 여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프로필,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또 길이 있어서, 또 헬스장에 가서, PT 하나 하고, 또 운동하고, 그리고 또 PT 하고, 스케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조금 구름이 꼈는데, 그래도 뭐 하루를 또 이제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죠. 가자! 자, 헬스장 도착했습니다. 요거 한 잔 먹고 PT 시작할 거예요.
and we keep on driving. We just do what we wanna do. Yeah, no, nothing's complicated with you.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또 계란을 한번 또 챙겨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또 계란의 조미김이 딱인데. 가봅시다. 자, 여러분, 본가에 왔어요. 오늘은 본가에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우 또 고생한다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네요. 근데 소고기, 와,
자, 여러분 이게 치팅이에요. 이런 게. 근데 어머니 욕심이 너무 과하셨어요. 600g을 꼭 먹봐요, 오빠. 와. 이게 치팅이야 나한테. 와, 최고지. 양파에 마늘 싹 올려봐. 이게 일반인들 입에는 엄청 뻑뻑한 살인데, 아 진짜 맛있어. 아 좋을 것 같아. 김치에 빠질 수 없죠. 양념은 전혀 안 한 거고요. 소금, 마늘, 양파. 끝! 야, 좀 천천히 먹었다. 김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우, 오늘 이제 아침에 또 일찍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거의 한 11시 넘었네요 지금. 아우,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 양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g에서 300g 정도 지금 먹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보니까 체중이 81kg 정도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이게 지금 2월 거의 말이거든요 지금. 며칠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거의 2월 말이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했고, 81kg, 91에서 시작해서 81, 10kg 가량 감량을 했어요. 얼마나 더 감량을 할 거냐, 한 79, 78까지는 뺄 겁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근이 확 살아야 되니까, 빼면 뺄수록 일단 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조금 잘 살려서 이제 빼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또 한번 컨디션을 잘 살려가지고 유지를 잘해서 한번 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시합이 있고요. 이번은 피지크 도전기를 제가 이제 촬영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제 피지크 포징으로 이제 몸 포징도 이렇게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가에 가가지고 또 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주셔가지고, 아 고기도 이제 아주 맛있게, 진짜 허겁지겁, 진짜 그 많은 거를 한 5분도 안 돼서 다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속이 좀 그런데, 좀 소화를 시키고 좀 자야겠죠. 원래 고구마를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이제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고구마 오늘은 식사는 여기까지 딱 땡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리고 유산소는 항상 2시간씩 타야죠. I've been looking for a mirror and I think I found it in your eyes. She's been looking for a reason and I think she found it in my mind. So we're moving this colorful night.